일단 저 소개를 네. 직접 해주시죠, 작가님. 아, 네. 저는 뭐 소설 쓰고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이제 9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작별 인사.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뭐 제목만 봐서는 좀 촉촉한 그런. 그럴 것 같은데요. 이 같고 실제로도 좀 촉촉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모험을 떠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모두 작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게 네.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글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시면서도 좀 슬프신가요? 네. 아, 실제로? 뭐 사람들아 슬퍼봐라 이렇게 쓰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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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자기는 기분 좋은데 막. 예, 아 이거 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네. 우문현답이라고 하나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뭐? 네. 왜 뭐? 글쎄요, 뭐 반응이 좋아서 좋긴 한데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이제 잘 못 봐요. 아 바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책도 이제 물론 제가 썼지만 사람들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일단은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괜찮다, 괜찮다, 좋은 것 같다. 반응이 좋아요. 좋아요. 뭐. 독자분들 되게 재밌다고 뭐.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안심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정선된 것부터. 그때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고 이제 물에 들어갈 때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네, 네, 네. 천천히. 그리고 이때쯤 돼서 유퀴즈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응. 나가봐도 되겠다. 책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뭐 나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전 작가님이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씁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실례지만 MBTI를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럼 E인지 I인지 그것도 아닙니까? 비밀입니다. 약간 I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MBTI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기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는 맨날 오락부장 시키려고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맞아요. 나는 굉장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치밀한데 맞아, 주변 맞아, 사람들은 맞아. 되게 즉흥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제발 좀 계획 없이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 난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MBTI 재밌는 툴이긴 한데 자기가 일단 한번 해보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니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 그걸 이렇게 딱 맞춰보면 하나씩 발표하는 거죠. 딱 해보면 I, E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데서 재밌는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기억.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연쇄살인범인데 네.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 네.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꺼내내신 건지.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 이런 거예요.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목록이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뭘 할 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여름 휴가 장소, 여름 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하와이, 괌, 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 유럽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네네. 좁아져요.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 남극 또는 뭐 칠레,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 굉장히 안 갈 거니까. 갈 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 거기 못 가.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안 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지. 네. 안 갈 거니까.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북극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 데나 찍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 못 가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 근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 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 아, 그러면 알겠다.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얘기가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야, 재밌네요. 두 분도 절대 안 할 프로그램에 그거를 한번 써봐야겠네. 앞으로도 지금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프로그램을 써봐야겠다.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며 토크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평소에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좀 이렇게 재미난 상상 이런 거? 이게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상상력의 산물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두 분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두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또 긴장되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이름을 가진 왕따 둘이 있다면 어떨까? 아,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어떤 고등학교에 이름이 우연히 유재석과 조세호다. 거예요. 친구들이 걔들을 놀리기 위해서 야 유퀴즈 이렇게 맨날 부르는 거예요. 둘은 너무 싫어해요. 둘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둘을 뭉뚱그려서 어이 유퀴즈 퀴즈 안 해?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괴롭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청춘 영화 같은 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가 이름 때문에 두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퀴즈 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어두운 상상을 할 때도 많아요. 고등학교에 유재석, 조세호가 있는 반 반에 뭐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스릴로 빠질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 둘인 거야. 유재석, 조세호. 야, 또 밖에 장난가. 네. 근데 조세호가 살인범으로 의심받는지. 평소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유재석이 그럼에도 어떤 동지애를 느끼고 얘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 내가 증명을 하는구나. 뭐 그러면 또 이거는 청소년 호러물 뭐 스릴러가 될 수 괜찮은데. 있고.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조세호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야. 이름은 조세호지만 그 고등학교 남녀 합반인데 유재석 조세호. 뭐 그런 둘의 뭐 그런 또 사랑 이야기.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만 조세호인데 왜 그게 뭐? 아니 그 뭐? 김여자가 김여자가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아 조세호라는 인물이 떠올라서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상상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상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아, 거기 뭐 갇혀요. 떠올라 버렸어. 아, 떠올라서.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상상해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소설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낼 때. 뭐 그런 작가님도 약간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그 상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정말 20대부터 많이 하던 버릇인데 지하철 같은 데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리잖아요. 네. 아,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뭘 안 한다는 거지? 너네들 한두 번가? 왜 우리 집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아,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 아, 너무 웃긴다. 근데 나머지 그 반의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혼자 통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아 맞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거슬려요. 그게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된다는 건 피곤하니까 네. 전화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일이니까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또 저희들의 관계는 얼마고 저 연인은 만난 지 몇 년 됐고 현재 어떤 단계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님이 그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별명이 뻥하였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별명은 아니.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인터넷에 친구들한테 폐해요. 전학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뭐 친구들이 굉장히 좀 헷갈렸다. 아, 그런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아, 얘기를 참고 좀 네. 재밌게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면 제가 다음 해를 지연해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날아간다. 뭐 우주로 가서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는 걸 보고 아,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줄 때 굉장히 즐거움이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뻥하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뻥하였던 적은 없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다음 회가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회를 내가 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죠. 그건 스토리텔링이죠. 네. 와. 네. 요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좋은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난 좋은 애가 아닐까? 사실은 나는 진짜로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버려진 거 아닐까?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정생활을 견딜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를 데리고 올 거야. 조금만 참자. 곧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가족 로망스라는 그 문화평론의 개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을 사람들이 왜 읽나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 때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나와 비슷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다른 삶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또는 내가 그때 개그맨을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많은 삶 중에 하나고 내가 어쨌든 나밖에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견딜만해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워요. 우리 작가님이 한국 문단 역사상 처음으로 귀걸이를 하고 문학상 시상대에 오른 최초의 남자 작가분이시고 신인 작가 시절 귀걸이라고 맨살에 조끼 입고 클럽 가셨대요. 맨살에 조끼요? 맨살에 조끼. 귀걸이는 뭐 패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때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습작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의 유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꾸 일단 취업을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하고 글은 주말에 쓰거나 밤에 취미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 이대 앞에 가서 귀를 뚫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귀를 뚫으면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네. 뚫으니까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뭐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귀를 뚫으시고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했고 지금 같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네. 클럽도 많이 좀 다니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쪽엔 재능이 좀 없어서 그런데 같이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이 또 새로운 문화고 이러니까 가보자.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시끄러웠고요. 클럽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맨살에 쫓기는 너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쫓기에 맨살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때 잘 모르는 저를 그 클럽의 세계로 인도한 그 후배가 있었는데 형 그러면서 거기는 맨살에 조끼 같은 거 입어야 돼. 그래서 아니 그게 사실은 믿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보통 언더셔츠 입고 좀 있거든요. 제가 TV에 나온 이후의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 되게 참 사람이 부드럽고 되게 원만해 보이고 그렇지만 20대 저는 좀 아마 제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노 작가가 보르헤스라는 작가인데 쓴 소설에 보면 강변을 산책하다가 웬 젊은이를 벤치에서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재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가다가 문득 깨달아요. 아, 저게 20살의 자기였구나.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20살의 조세호.
뭐 20살의 유재석을 어딘가 우연히 뭐 KTX 옆자리라던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과연 그 친구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20살의 나, 그 맨살에 그 클럽 다니던 그때의 나를 보면 길에서 이제 보는 거야. 홍대 지금도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그런 친구가 지나가면 멀리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상태는 20살에 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때 앞으로 파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크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아 저도 막 머리 랩핑하고 다녔어요. 네. 제가 유럽 여행 갔다가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색색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따주는 사람들 네. 광장에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때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90년대 중반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머리에 뭐가 붙었다며 자꾸 떼주는 거예요. 막 이러려고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냥 땡기는 거예요. 건불인 줄 알고서 아파요 이러면 또 에피소드가 많으시네. 작가님이 네, 에피소드가 많으셔. 약간 좀 뭐 네. 훨씬 지금보다 뭐 모험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저 예전 강연 중에 마흔 넘어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를 덜 만났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거기서 네. 핵심은 술자리예요. 핵심은 친구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20대에는 정말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방점이었는데 또 역시 인용될 때는 친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이 얘기가 또 그렇게 완전히 됐네요. 아 친구들과의 네. 술자리야 술자리였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자세히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그러네. 거의 매일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술을 마시는 대신 뭐 그냥 거리를 걸어다녔으면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했으면 아니면 그냥 책을 읽었으면 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런 얘기지. 요즘은 술을? 술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네, 술을 많이 줄였고요. 거의 안 마시게 된 지 좀 됐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금주 다이어리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약물은 그 약물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약물을 끊는 사람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술만은 그거를 끊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인다. 예전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술 맨날 마시는 직원이 있으면 아주 그냥 사회생활 잘해. 인성이 좋아. 그러면서 조직과도 잘 융합하는 그렇지. 그런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이다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끊었습니다 이러면 대견하기는커녕 그렇죠. 맞아. 이게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술을 못 먹어? 네. 그렇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한두 잔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술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폐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변명해야 돼. 내가 요새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때문이야. 뭐 아니면 한약을 먹어서 또는 뭐가 이제 내일 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보통은 그런 중독성 어떤 약물을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해요. 네.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이 좀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술에 좀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술에만 때문에. 술에만 관대해요. 네. 술에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관대하고. 네. 실은 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진짜 90년대만 하더라도 맞아요. 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고 거기에 억지로 먹이고 야. 자. 먹으면 다 먹어. 네. 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 해 보지도 않고. 예. 네. 심지어 뭐 어디 수술 받고 왔다 그래도 소독해. 다 소독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맞아요. 소설을 쓰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 손톱을 좀 다 깎고. 네.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글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손톱 깎기, 연필 깎기, 집안 정리, 뭐 화분에 물 주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창의성 하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창의성의 어떤 문턱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매일 출근을 창의적으로 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환승하고 몇 번째 전동차에 몇 번째 문을 타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와야 그나마 회사 생활할 수 있지. 사장님이 직원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창의적으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오늘은 지하철, 내일은 자전거, 스트레스지. 모레는 행글라이더, 걸어서 뭐 수상스키, 뭐 한강에 무슨 뭐 보트 타고 돌아오기, 걸어가기,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막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 아, 어디 회사의 그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에게 늘상 이 세상의 어떤 뭐 모든 이런 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들이 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거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회사에서 기존에 나온 제품들과 전혀 맞아.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그래. 아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이 바로 나가면 맞아요. 대박을 낼 수 있는 안을 내보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 저희 이제 서랍에 보면 실패한 소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하는 거예요. 개그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디어 대부분이 그렇죠, 맞아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창의적이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는 건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싼 월급 받고 일을 하니 모든 아이디어를 박스 안에 넣되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했던 신입 직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딱 손을 들고 제 생각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네 들어온 지 얼마 됐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누가, 누가 뽑았어?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 신호를 알아듣고 함부로 창의적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바로 다시 한번 아 우리 저 혹시 그 많은 우리 저 사장님들께서 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어디까지 창의적인 걸 허용하실지 그렇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판적인 얘기를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면 높은 사람은 아주 근데 자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아, 그 참 아주 신입답게 아주 패기 있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라든가 아니면 그게 근데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러면 사실은 쟤 좀 어떻게 잘 교육시키라는 신호를 부장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 불편해요. 왜 저런 그러니까. 애가 발언하게 하지? 이러면서 아하, 아니, 이게 바로 MZ세대구만 이러면서 아, 역시 참 달라. 핑계 없으면 그 핑계를 대시더라고.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하여간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쓰지.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일을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짜증 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죠. 그래,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뭐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에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왕짜증. 왕짜증, 개짜증 뭐 이런 게 나와요.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네.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 왕짜증.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북받쳐 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슬펐을 때도 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친구가 너 슬펐나 봐. 너 슬펐구나 라고 하면 아, 아니야. 아,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아, 카타르시스. 아, 진짜 많이 하시네. 뭐, 예. 아니 그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6, 70%만 쓴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박사님, 최재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배짱이 막 훈계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니 30%의 개미는 놀고 있더래요. 맞아요. 네, 그 얘기하셨죠. 그 얘기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여기서 하셨구나. 네. 그게 어떤 이 병고가 생기면 여력이 있다면 나가서 걔네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걔네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일 최선을 다하다가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원을 맞아요. 다 쓰고 있는데 네네. 더 이상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우리 은행에도 잔고를 남겨두듯이 자기의 하루도 오늘 내가 한 이 정도를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쓰거나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작가님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본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세요? 아, 오. 소설 제목 김영하입니다. 네. 여기는, 첫 문장.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예능에서 많이 쓰는 자막이에요. 여기는? 예. 네. 저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숙제 그런 거 준 적 있어요. 그 글쓰기 숙제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첫 문장만 제가 준 적도 있어요. 아, 뭐라고 주셨어요?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럼 그 뒤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써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용서한다. 내 발을 밟고 지나간 그를.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카톡을 일시판 너를 용서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긴 사연이 필요해지는 그런 거니까. 나는 용서한다. 자작나무 숲에 누워 나의 두 눈은 검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삶, 두 개의 육신이 있었다. 지금 그 두 번째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붙이며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직박구리가 죽어있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린 잿빛 직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부쳐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홍길동은 샘플 이름이 되었나? 정말 궁금해요. 네네. 사실 김 씨나 강 씨 이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네. 앞에 오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맨 뒤에 오는 이름인데. 근데 좀 체제 저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관공서에 안 맞는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했을까? 일단 좀 찰지지 않나요? 홍길동? 홍길동? 이름이 좀 찰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질감이.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의 그렇죠. 이름 대신에 썼을 때 기분 나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뭐야 이 사람이 뭔데 여기 이름이 써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홍길동은 한국인들이 약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캐릭터여야지만 호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지. 홍길동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허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허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모두가 주지의 사실처럼 됐는데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지도 잘 확실치 않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네. 많은 사람들이 허균도 서자였나? 서자 아니에요. 서자 아니고 한글로 소설을 써서 네네 그걸로 유명하지만 엄청난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허균은 아버지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동인, 서인, 남인 거기에 영수 정도 급이고 형도, 큰형도 판서까지 해요. 판서까지 하고 집안이 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글 선생을 붙여주는데 서어를 붙여줘요. 서자를. 아, 서자요? 서자를 붙여주는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을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얼들하고 친하고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생들하고 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천민 출신의 무슨 시인하고도 친하고 당시는 불교가 천대받는데 스님들하고 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사명대사랑 막역한 사이.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교계랑 친하다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탄핵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렇겠네요. 육아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올바로 행동하질 않아요.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그 벼슬이 황해도 도사인데 도사. 이게 감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감찰할 때 이미 서울에서 근데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맨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서자들 불러다 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파직당하고 또 모함은 파직당하고 모함 파직당하고 하는데 허균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 사신들이 오면 허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허균이 그 당시에는 중국 사신들이 그 문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문인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허균이 갔다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신들이 너무 좋아서 야 이런 인물이 있어 이렇게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다 외우는 거야. 조선에 뭐 시 좋은 거 있냐 했더니 뭐 외워서 다 써주는 거 몇백 편을 대단한데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학회 갈 때 그렇죠. 다음 교수님한테 가면은 뭘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가면 허균이라고 있는데 꼭 만나는데 꼭 만나봐. 또 잘 놀고 잘 놀고 아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잘 노는 것도 잘 논다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알고 풍류를 알고 잘 한다 이래가지고는 선조 광해군 다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래서 허균이 이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허균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자신이 그래서 그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적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보냈더니 허균이 어떤 보고를 보내냐면요. 선조와 광해군을 막 욕하는 책들이 팔리고 있더라. 자기가 그걸 긴급 입수해서 자기가 조치를 했다. 이것들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걸 했다 했더니 광해군이 너무 좋아해요. 정통성이 이렇게 취약한데 게시판에 뭔가 불리한 그렇죠. 글이 네. 중국 게시판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고 악성 댓글과 이런 그런 삭제하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왕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은 적어놔요. 왕은 못 보죠 그거를. 적어놓는데 사관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허균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가짜 책을 만든 다음 그거를 사들여서 파기한 것처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적고 있어요. 왕은 속은 거죠. 허균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라는 그런 쪽에 서거든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죠. 네.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하냐. 그때는 여론 형성에 상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 일종의 댓글 부대를 만들어요. 여론 형성을 막 하거든요. 밥을 먹여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빨리 써라 이것들아 이래가지고 폐비해야 된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알던 허균이랑 너무 다른데 허균이랑 선동가구나. 그 말로 글로 뭘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들어보면 홍길동선인은 문학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뭐 선동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글로 소설을 써서 그렇군요. 읽기 쉽게 백성들이 읽기 쉽게. 이제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 쓴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최근에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책에서 본 네. 것인데 한글을 저 위에 고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그때 대규모로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 통신을 보낼 때 그 중간에 이제 첩자들이 또는 일본군이 그걸 가로챌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한글이 그전하고는 굉장히 달리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되고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자각하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한글 편지가 훈민정음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잘 있었더냐 뭐 나는 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써서 보내고 뭐 걱정하는 선조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왕도. 왕도.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건가요? 네, 가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 때의 영모에 가담해 가지고. 능지 처참 당하죠. 광해군을 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서자들과 함께. 근데 광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정치를 하던 임금이었는데 허균하고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어요. 네. 광해군이 총애했거든요, 허균을. 그래서 허균이 쳐들어와서 임목대비만 죽이고 광해군한테 체제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했다라는 광해군은 끝까지 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빨리 죽여라 결국에는 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허균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또 흥미로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친했다가도 다 외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허균의 경우만 특이하게 의금부의 그 감옥으로 천민 또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허균이 무슨 죄가 있냐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옥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의금부의 옥졸들이 도망가야 말했다는 정도니까. 그 강한 분들인데. 와 그러면 타고난 카리스마랑 그 매력이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나보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네요 스타. 그렇죠. 허균이 그 여러 차례 주장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고루 써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상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었겠다. 당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허균 보면 이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인데 어떤 시야에서 그리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감독이나 작가의 마음이니까 네네. 뭔가 첫 장면이나 뭐 첫 대사가 어떤 될 것 같으세요.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영모로 발각돼서 잡혀가는 장면 아니면 뭐 죽기 직전의 장면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고 외치다가 죽었대요. 나도 할 말이 있다. 못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외치는 장면 거기서부터 무슨 할 말이 뭔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 똘똘한 허균부터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 그 소설가 김영하로서가 아니고 영화감독 김영하로서 자 그럼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셔야 돼요? 이 허균 역할, 이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진짜 어렵다. 두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허균에게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는 거죠. 실존 비밀의 친구. 그런데 이 둘이 자라나요.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은 돌아다니면서 도적질도 좀 하고 해적도 되고 이러면서 와요. 어느 시점이 돼서 허균은 이제 죽죠. 네. 죽으면 홍길동이 허균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왕자 아버지처럼. 그 허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물이었거든요. 네. 캐릭터에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 맞아요. 네. 두 명이었으면 그렇죠. 아, 그래서 좀 더 납득이 강. 두 명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진짜 허균은 놀기 좋아하고 기생하고 맨날 놀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의 호기심이나 탐구는 강했으나 기전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 양반이란 친구를 획득하지 못한 허균의 친구가 네. 허균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마지막에 이제 허균이든 홍길동이든 간에 능지처참당할 때 멀리서 누가 이제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근데 허균인지 홍길동인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는 네. 모르죠. 근데 제가 홍길동전을 저희 다 어렸을 때 이거 아마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마냥 정의롭기만 한 그런 인물이었나요?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뭐 자기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네. 사자로서 서론받고 네.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네 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설득을 잘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는 병조 판서직을 왕이 내려요. 홍길동한테? 홍길동한테. 그래서 홍길동이 도적을 막 하다가 왕이 병조 판서를 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 어이없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율도고 그러니까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가서 이상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와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래요. 또 갑자기 전통 갑자기 또 따르는... 충효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영웅이에요. 허균처럼 정말 엄청 혼란스러운 네. 시대의 한계죠. 네.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누가 또 살을 덮치고 누가 또 덮치고 부전되면서 버전이 계속 이어져가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굉장히 설득력인데 네. 홍길동의 판본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진짜 제일 설득력 있는 거 같아요. 독자층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다 양반, 보면 굉장히 양반도 되기 때문에 길을 잃은 분열적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김현 작가님 평소에 조선왕조실록을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던데 상여 그런 것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적고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역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아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나요? 선생님 많이 보시죠? 아 저는 가끔 보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한 항목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천문 이렇게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항상 일련 관련된. 네, 저는 그런 고천문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아, 고천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네, 고천문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다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그쵸. 있고 그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지금은 구글에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그 서비스로 들어가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는 그냥 뭐 코끼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게 다 떠요. 검색이 너무 잘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 뭐 검시 관련한 것들 그 단어를 몇 개 넣으면 네. 문제가 됐던 이런 사안들 그 재밌겠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이거 그건... 집에서 뭐야? 아 나 조선왕조실록 좀 보고 싶다. 그렇죠. 약간 아니 그 약간 있어 보여. 그러니까 많이 있어 보이는데. 심지어 워낙 자세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은 그 신윤복의 월하정인 네. 그렇죠. 야심한 밤에 남녀가 만나는 그림이 있는데 네, 네. 거기 다리 하나 떠 있고 그 다리 이제 초승달 같은 건데 잘 아시겠지만 그 초승달의 모양이 우리나라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아, 그림의 방향은 그래요? 전혀 엉뚱한 이제 모습으로 예, 이상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인데 이런 거를 실수를 할 리가 없다. 만약에 이 그림이 신윤복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린 거라면 월식일 때 그린 거다. 그래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월식이 언제 있었는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월식 착착착착 찾으니까 몇 개로 딱 좁혀지고 이 가운데 날씨에 대해서 써 있어요. 그날 구름이 있었는지 비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착착착 지우고 나면 하나가 딱 남아서 천문학자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날짜가 몇 월, 몇 년, 며칠, 몇 시 더군다나 시간도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모양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그 조선왕조 실력의 기록이 다 있는 거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법의학적으로 한번. 네네. 네. 천문학에서는 그 별도 뭐 연구하겠네요. 동방박사가 본 별이 뭐냐. 아, 네.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 시기나 뭐 그 방향이나 이런 네. 것들을 연구하는 초신성이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대낮에도 밝으니까. 갑자기 밝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없겠죠. 초신성은 근데 뭔가요? 저는 가수 초신성 선배님들은 아, 맞아요. 옛날에 초신성이라고 있었어요. 초신성은 뭐랄까 저한테 어떤 느낌은 초신성. 진짜 초록 슈퍼루키. 아... 슈퍼루키를 보통 초신성이라고 하죠. 초신성이네. 꼭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별의 마지막 순간인데요. 사실은 별의 뭐지? 슈퍼 신인이 아니에요? 그게 관점에 따라 달라요. 밤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별은 마지막 순간에 아주 장렬히 폭발하면서 자기가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태운 그 결과물을 훅 뿌리면서 죽어갔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아주 멀리서 보니까 네, 아주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니한테는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없었으니까. 슈퍼루키. 그렇죠? 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있는 거구나.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여기 또 허균에서 시작해서 뭐 홍길동전 갔다가 초신성으로 갔다가 뭐 아. 야. 그러면은 그 허균으로 돌아갔어. 그 허균 영화를 내비게이션 좀 갖다놔. 여기 자꾸 길을 잃어. 아니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몇 백만 원씩 했어요 차에. 아, 아 그래요? 내비가 몇 백만 원 했다고요? 어, 그럼요. 아, 그 처음에 있잖아요. 그 처음에 제 옛날 뉴스를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길동 그 허균. 자 이제 다시 이제 홍길동 그, 맞죠? 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그래. 허균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허균 영화를 결국에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철저한 상업 영화로. 지분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인간의 어떤 다양한 이 레이어 성격에 이런 것들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허균 하면은 홍길동 전을 네. 떠올리기 때문에 네. 이 영화 속에서 홍길동 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홍길동을 어떻게 깨버릴 것인가. 그렇죠. 마블이나 이런 것처럼 조선의 이 슈퍼히어로 시리즈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의 전우치도 만나고 아. 아. 임꺽정 나오고 어벤져스도 알고 보니까 슈퍼히어로인 거죠. 임꺽정 이순신도 사실 죽지 않았고 네 죽지 않은 거죠. 슈퍼히어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슈퍼히어로들끼리 만나서 나중에 어벤져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자 지금까지 허균 종잡을 수 없는 허균의 인생에서 우리가 또 인물이 두 명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봤고 이름도 뭔가 좀 허균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네, 허균 뭔가 뭐랄까요? 뭔가 약간 붕떠 있는 느낌? 헛개비 같기도 하고 아. MT 박테리아 문과에서 아, 그런 이과로 계속 갔던 느낌 문제는 이제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런 미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하느냐 그래서 김영화 선생님께서는 네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 누가 떠오르셨는지 아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자크 오노레드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단편도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네.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저는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막 이렇게 있고 일대기.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졸업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 발자크 약간 탕하인가요? 아니요. 그 탕하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네,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분위기 계시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일곱 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일곱 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곱 살 때인가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그렇겠죠. 애들한테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네.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그래,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이제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아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벌이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지. 또 다른 사업.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아,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사야겠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네.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푸시 매장에 간대요. 네. 빨간 푸시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이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두 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두 개 필요해요. 빨간색 옷에 두 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게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사고. 골동 사고 막 화려하게 네.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어쓸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아,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아.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네.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드를 넣더라고요. 오노레 드 발자크.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넣는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네,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군요.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얘,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아.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아.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대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이런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네.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22분가?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우리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너무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아.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좋았고.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올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영이 있고 귀족이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그런...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거 같아요.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체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푸죽간 주인에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존내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맞아.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네,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그렇죠,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은 느려요. 느리고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사실적인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예,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야.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네. 이렇게 다 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데행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사실 현대 미술의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각.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말씀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그렇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그렇죠.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반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네,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뭐 괜찮은 걸 봐요 거기서 아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루시카 같은
까도 새로운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그 저는 이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왔어. 내가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네. 과거의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말하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의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김영하 작가님이 정의하는 기적은 뭘까요? 뭐 저도 그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일이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줘야 된다. 확률이 적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와 기적이야 이러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기쁨 또 인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적이라고 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은 그 어니스트 셰클턴이에요. 이분은 그 원래 남극을 아주 젊었을 때 갔어요. 28살에 남극을 스콧, 그 유명한 스콧하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분은 남극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스콧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 해가지고 또 자기가 탐험대를 조직해서 남극을 가요. 근데 탐험대를 조직하는 게 그 천문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펀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막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막 소액 헌금한 사람도 있고 막 기부도 받고 부자들 만나면서 설득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탐험은 거의 우주선 띄우는 것만큼 돈이 드니까 제안서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겠죠. 다들 작가들이겠네. 네, 그리고 영업에 좀 이게 다 대가들이에요. 그 탐험을 떠난 사람들 보면은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셰클턴에서 어쨌든 설득을 잘 해서 배를 하나 또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남극에 거의 한 190km 정도 지점까지 남극점까지 가요. 네. 그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한 대전 뭐 좀 그렇죠.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탐험이라면 거의 다 간 셈이죠. 네. 근데 셰클턴은 아, 안 되겠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스콧경은 그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가요. 네. 스콧경도 역시 그 남극에서 노렸잖아요. 근데 스콧은 남극에 못 간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콧은 남극에 가긴 갔어요. 네. 또 스콧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남극에 갔더니 방금 전에 다녀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노르웨이 아문센. 아문센이에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남극점을 처음 간 사람이 아문센 아니에요? 아문센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노르웨이한테 지다니 탐험하면 영국인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달 탐사를 하듯이 박차를 가해서 그렇죠. 우리 셰클턴은 그래서 뭐 이미 아문센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또 펀딩을 받아야 되니까 또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횡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횡단 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건너버리겠다 질러서 그냥 횡단을 하겠다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이제 세웠고 이제 그런 명분으로 셰클턴이 또 펀딩을 해서 세 번째로 배를 타고 가요.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대단히 궁금한데요. 투자자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죠. 셰클턴은 벌써 경험이 풍부하고 가서 살아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저격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5천 명 정도가 가겠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같이 타겠다. 그 남극에 가겠다. 뭐 요리사도 필요하고. 뭐라고 썼어요? 셰클턴이 뭐 별 말 안 썼어요. 남극점 갈 사람? 예, 네, 뭐. 세 번째 탐험을 떠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부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음 덩이들이 떠댕기잖아요. 네네. 남극까지 가지 못하고 그 어디선가에 거기에 갇혀요. 네. 갇혀가지고 배가. 그 얼음 사이에 갇혀서 거의 한 10달 정도를 얼음에 갇혀 있어요. 어디도 못 가고 도착도 못하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남극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냥 부빙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0km 정도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이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와 이런데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 위에서 생활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떤 시점에는 얼음들이 이렇게 조여오면서 배를 부셔버려요. 이 사람들은 결국 배를 버리고 배에서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 전초기지까지 무려 한 1,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900km. 여기서 제가 재봤더니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극의 그 얼음 바다를 뚫고. 남극이 되게 크더라고요. 남극 크기가 대륙이죠. 대륙 전체의 10%에 달한대요. 그렇게 큰지. 그러니까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남극점을 못 갔구나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쉐클턴은 왜 유명해졌냐면 남극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엔 또 못 간 거죠. 못했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 자기 일기에 써요. 목표가 바뀌었다. 전원을 살려서 돌아간다. 근데 이게 쉐클턴의 굉장히 참 저는 리더십의 멋진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빠르게 수정했고 그리고 28명의 대원이 있었는데 28명의 대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얼음덩이 사이에 영하 20도, 30도가 있는 남극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서 640일 정도로 살아남아야 돼요. 몇 달 동안 똑같은 사람들과 정말 냄새나는 텐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텍스, 뭐 노트페이스 이런 거 없고 배민족 없고 울로 된 옷과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보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남극을 가든지 구조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보트가 작은 보트예요. 한 6m, 7m 되는 보트 3개를 내리고 이걸 끌고 이동해야 돼요. 그 대원들이 20몇 명이 이걸 끌고 캠프에 짐과 이런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거우면 사람들이 지치고 화가 나니까. 쉐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이제 늘 갖고 다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버려요. 케이스를. 담배 케이스. 그냥 뭐 이런 종이 담뱃갑이 아니고 자기한테 중요한 걸 딱 던지는 걸 보자. 저렇게 대장도 저런 걸 버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수북하게 쌓였다 그래요. 자기 거를 다 버리기 시작해가지고. 저분이 저런 것도 버리는데. 네. 그래서 최소한의 짐을 갖고 나오라고 하는데 쉐클턴이 벤조 있잖아요. 기타처럼 생긴 그게 6km 정도 나갔대요. 벤조와 관련된 게 그걸 꼭 가져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해요. 대원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기를 북돋아. 노래 부르고 막 그 사진사가 그 카메라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당시 카메라 인증샷. 이런 것들이 희망을 주는 어떤 오브제인 거죠. 이런 게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구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는 걸 보면. 이건 나중에 돌아가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기. 모두 대원들이 일기를 써요. 쓰도록. 일기를 쓴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도 일기를 쓰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하는 사람들이 스콧경도 마찬가지 일기를 많이 쓰는데 부빙이 두껍고 안정적으로 보였는데 여름이 다가오면 점점점 부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얇아지고 쪼개지고 그래서 엘리펀트 섬이라는 작은 섬에 이렇게 대원들이 겨우 상륙해요. 막 얼음 쪼개지고 막 이러는데 겨우 상륙하거든요.
근데 거기 28명이 어쨌든 전원이 도착해요. 물론 자기가 가요. 네. 내가 가겠다 하고 6명의 이제 말하자면 결사대를 뽑죠. 이 아까 그 배를 타고 1200km를 배를 타고 갈 사람 가는데 허리케인 수준의 바람이 분다고 나오거든요. 남극해에는. 근데 그걸 뚫고 가서 그건 마치 화살을 쏴서 날아가는 어떤 새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항해인데 가겠다. 그 6명을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데 도착해서 배를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원들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 선원들이 넉 달, 다섯 달 동안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거기를 이탈하지 않아요. 걔네도 배가 두 척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가자. 뭐 우리 잊어버린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쉐클턴을 기다려요. 그래서 쉐클턴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다 구하고 돌아가요. 소설로 써도 안 믿을 내용이네요. 예, 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게 이제 기적이죠. 그런 리더십 때문에 셰클턴이 다시 재평가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면도 좋고 윤리적이었다는 거. 굉장히 그 셰클턴에 관한 모든 기록들이 깨끗하구나. 굉장히 깨끗하고 언제나 자기보다 이제 대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것은 뭐 분명하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대원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 그 대원 성향을. 하나하나의 성격을 열심히 관찰하고 쟤는 ENFP다. 어, 쟤는 INFP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약간 좀 불화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잘난 척이 심하다. 자기 텐트에서 재웠어요. 아. 다른 대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얘는 별로 할 게 없네 그러면 뭐라도 일을 맡겨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뭐가 불만인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세클턴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자리를 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예술의 중요성? 아. 이런 걸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탐험가로는 조물 글쓰기. 네, 그리고 네. 놀이. 왜 예술을 언제 했었냐면 사람들이 이거 탐험을 했다고 하면 맨날 이렇게 뭐 끌고 가는 것 같잖아요. 간 날이 며칠 없어요. 아, 견디는구나. 견디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럴 때 이걸 견디게 해준 게 이제 예술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연주하고 축구 경기 열고 그리고 뭐 음악 감상회 같은 걸 열어요. 네. 축음기를 하나 또 갖고 갔거든요. 아, 거기서요? 예, 예. 크리스마스든 뭐든 억지로 막 기념일 같은 거를 다 찾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표류한 지 1년째 되는 날도 기념해요. 우리 기념해요. 좋은 날 아니잖아요. 조난 기념일. 네. 야, 우리 드디어 표류한 지 1년 됐다. 또 먹자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그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대원들의 일체감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싸우는 건데 이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 탐험대가 똑같이 북극 탐험을 가거든요. 네. 아. 여기는 일단 똑같이 그 부빙 속에 좌초예요. 근데 제일 먼저 리더가 이탈해요. 갇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조대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탈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해서 사라져버려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하자 남아있는 선원들끼리 서로 불신해요. 서로 파벌이 나눠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래서 거기는 결말이 좀 끔찍했어요. 이걸 보면 쉐클턴 같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뢰를 주기도 하지만 놀게도 해줬잖아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대원들이 자기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냥 웃어 넘겨요. 이렇게 하도록 하게 뭐 이러면은 막 웃고. 저희도 애들이 방시피님 흉내 자주 냈던 것 같아요. 춤 그러니까 뭐 음악 들으시면 특유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걸 뭐 저희끼리 있을 때 뭐. 그때 긴장 확 풀리지 않아요? 엄청 풀리죠. 네. 앞에서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한테 그 음악이나 미술 교육 같은 거를 시키면 나중에 과학자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의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답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창의적이라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의성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아니면 예술을 즐기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하게 되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그것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돌이켜보면은 저희 애가 말도 잘 못할 때부터 아동국 보러 다니고 걔가 이쪽을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면 돌이켜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그 애랑 그걸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추억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거나 뭐 인생이 너무나 좀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추억들을 그렇죠. 떠올리면서 아 그래도 행복하다 행복했다 너무 좋네요. 어떤 학부모는 뭐냐면 아까 그 장면에서 뭘 느꼈어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몰라 이게 내가 쉬러 온 거고 즐기러 온 건데 맞아요. 그 학부모님들 얘기하니까 저한테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공계 출신인데 책을 냈으니까 과학만 얘가 수학이나 과학만 좋아해서 탈이다. 그래서 작문하는 거를 글쓰기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 특별히 뭘 한 건 아니지만 일기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기를 쓰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제가 항상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돼요. 아, 생존에? 네, 일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무원들의 일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기 겪고 이렇게 막 중2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괴로웠던 일들을 일기에다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청소년기에 쓴 일기들은 거의 데스노트 수준의 데스노트예요. 아, 근데 저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저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썼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개되어 있는 일기 말고 자기만 보는 다른 종류의 일기가 있어야 됐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어린 시절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무언가가 나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희망이 없이는 일기를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감각과 무기력은 단지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나에 대한 삶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그냥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네.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일기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아직도 미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사실 일기에는 나는 미래는 없어. 나는 끝나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렇죠. 자기가 미래에 읽을 나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 굉장히 객관화돼요. 그럼요. 사실 내 이야기지만 이게 제 3자같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게 앞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말 객관적이고 제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때에도 글로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감정은요. 동물일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사실 언어 이전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어화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우와크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연기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문법이 있어야 돼요. 아, 최소한의 문법은 법칙이. 로고스의 세계고 논리의 세계거든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정말 그렇죠. 격렬한 감정도 쓰는 동안에 문법을 지켜서 하다 보면요 그렇죠. 조금 정제하게 되죠. 정리해 보면 어쨌든 셰클턴의 리더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된 부분이었는데 리더의 덕목 2023년 버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셰클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히 몇 년 어려울 것 같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불황이 올 것 같고 세계 경제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때 목표를 적절히 수정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고 견디자 한 몇 년 견뎌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네. 리더 앨범 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정체기를 견디는 게 해주는 리더십 저는 사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셰클턴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나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앉아서 랩을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면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지금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뭐 최고의 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한테 시클턴 식의 리더가 돼주는 거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쓸 인자입니다. 네. 다양한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뭐 사실 좋은 리더란 시클턴 책을 처음 읽을 때 나와요. 그들은 그 부빙에 갇혔다.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들의 행운은 유일한 행운이죠. 시클턴이 그들의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운명이 정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전원 살려서 돌아간다. 그거 지켰잖아요. 낭만 있다, 진짜. 멋있다. 멋지다. 최고의 행운 시클턴. 네. 네. 어 근데 너무 멋있다. 네. 최고의 행운은 시클턴이 대장이었다는 네. 것이다. 네네. 그들에게 행운인 것은 시클턴이 대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자파고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이과 나눠줘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네.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네.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것 같아요. 진짜 말해서. 아, 네.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그치? 고등학생.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그렇죠, 게.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저 애기가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완전 좋죠. 우리 엄마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네. 이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네.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 그래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써요. 네,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의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 세 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 그만큼 부담이 그렇죠.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네. 맞죠. 또 힘든 시간들이 맞아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네.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1월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 한 두 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네.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전쟁. 네, 전쟁의 특성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품절하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 요새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되게 비슷하다.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서건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은 진짜 전쟁터였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을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머리도 다 엉망이고 그런데 와,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네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말라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 그러면 환자들이랑 접촉을 했으니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 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좀 안 그 병원에 됐다. 입원한 자 있다면서 못 오고. 그냥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의료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공포스러워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코로나19가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 그렇죠.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이게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맞죠.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네,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 우리가. 그럼 그 코로나 19가 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의 업계에서나 혹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출판계는 네. 오히려 약간 그 2020년 21년에 매출이 좀 올라갔다는 보고 오히려 집에서 있어요. 책을 더 많이 읽지 않았을까요? 근데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이랑 못 나가고 여행 못 가고 뭐 이러니까 책은 이제 주문하면 집으로 오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그쪽은 어떠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대학이란 초토화됐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 맞아. 캠퍼스. 말이 안 돼.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네.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깨닫게 돼서 2년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2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시 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시 뭔가 그전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갭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 정말 그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T를 가려고 갑니다. 그래서 오 그래 MT 좀 가야지 너희들 지난 2년 반 동안 못 갔잖아. 근데 MT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끌어줄 선배가 뭐 후유증이 있구나. 어디로 가? 뭐 돈을 걷어야 되나? 뭐 하나도 애들이 모르는 거야.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아. 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전수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선배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복구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다 복급될지 아, 그 세대는 복급될지. 영원히 상은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이번 이제 들어온 신입생들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죠.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딱 그 3년은 그 상은처럼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안 됐죠.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개봉 중고품이라고 해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지만 중고가 돼버린 아,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버리고 저희 딸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코로나 똑같죠, 시작돼서 그렇죠. 2년 지금 3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맞아요. 에, 에.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를 약간 이제 싫어해요. 예, 네, 부끄러운 네. 것, 쌩얼을 보이는 것, 맞아, 제 맞아, 부끄러움으로. 맞아.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의 사회는 제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제가 상상만 겨우 해볼 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저는 이탈리아 올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겸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굉장히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면서요. 아. 이제 다 그리고 듣고 네, 왔고 네. 저도 옛날에 또 몇 번 가봤지만 많다면서요. 누가 물어보니까 아,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없었어요? 관광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잡이 없어진 거예요. 네, 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시작하면 하군요.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훨씬 돈이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 배달.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저희가 가 있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참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재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같은 파도가 치면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희한의 가정폭력, 또 영아 살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도망갈 데가 없고 네, 네, 어떻게 그렇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미 종식돼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네. 또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화되는 거죠. 종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종식이란 완전히 무엇인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내 친구 종식이. 감기화. 이제 익숙해요. 김종식인가? 뭐 잠깐 생각했는데. 전쟁은 끝날 것인데
이제 전에 작년인가 제가 신의 화살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이제 그런 전염병 팬데믹만 연구하시는 뭐 뉴욕의 무슨 학자신데 그분이 모든 팬데믹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이제 보신 결과 뭐 로맨스의 폭발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로맨스 대폭.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는 갑자기 사랑을 더 많이 그 런던도 2차 세계 대전 폭격 받은 뒤에는 네. 그 폭탄 떨어진 뒤에 일상적 생활을 하더라도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환희가 역으로, 있으니까 네, 역으로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반복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살아남았다는 느낌은 좀 덜하지 않아요? 네, 네 그죠. 유혈이 낭자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 막 냉동 트럭에 막 시체들이 막 실려 있고 이런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와 우리보다 훨씬 끔찍하게 겪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어떤 젊은 세대들을 좀 팬데믹 이후의 감수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언제나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번 코로나도 그 예지만 변화의 시대. 뭐가 많이 바뀌고 뭐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다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가 중요해진 것은 19세기 네, 산업혁명 네. 때부터 그런 거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특히 19세기 이후에 이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변화의 특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은 그 속성상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플라스틱도 존재하지 않았고 30년대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이후 어떤 미래가 올지를 예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거든요. 결국 이 물질이 세상을 뒤덮을 지경까지 왔는데 아무도 몰랐죠. 따라서 이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때로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챙기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 챙기고 나면 사실 변하는 걸 찾기도 쉽거든요. 맞아요. 저는 결국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떠한 장벽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결국에 바뀌지 않는 거는 우리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도움의 손길을 계속 잡아주는 존재들이기도 했고 그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 리사 제노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네. 또 신경과학 박사예요. 기억과 이제 뭐 이런 망각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이제 테드라는 토크가 있잖아요. 강연 시리즈. 아, 거기 나와서 이제 한 것인데 이분 이런 만약 당신이 85세까지 살아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알츠하이머거나 그러니까 치매거나 아니면 그를 돌보는 사람일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비교적 이제 근대에 발견된 질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독일에 그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아우그스테 디라는 어떤 여성이 있어요. 51세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1901년에 갑자기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칼이라는 사람인데요. 농장고.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아주 칼 같은 분이죠. 예. 네.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칼 같은 분이셨는데 이 칼은 근데 어쨌든 근데 이분이 아내로부터 엉뚱한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요리도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예를 들면 냄비 태워먹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을 찾아가요. 그 담당 의사가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의사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사람을 이제 진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왔을 때 알츠하이머 박사하고 문답을 하거든요. 지금 뭐 드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있는데도 뭐 시금치라고 말한다거나 계속 질문하는데 여섯 번째 줄 가면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로 계속 그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특이하다고 본 거죠.
51세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젊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데. 네. 그래가지고는 뭐 계속 자기 이제 연구하고 관찰하고 진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병원이 비싼 거예요. 노동자 그 가정에서는. 남편이 이제 뭐 집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입원비를 대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끝이 없잖아요. 네. 이 병은. 그래서 이제 그만 퇴원시키겠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박사가 우리 병원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대신에 사망한 뒤에 뇌를 우리 쪽에 기증해달라. 이제 계속해서 치료를 하죠. 치료하고 관찰하지만 나중에는 뭐 굉장히 심해져요. 요즘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막 심해져서 불과 한 56세쯤 되면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뇌를 부검하게 되고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대해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발견. 뇌가 일단 그냥 쪼그라들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런 노화를 겪은 뇌와 알츠하이머를 겪은 뇌를 보면 확연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학계에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늙음의 자연,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질병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대요.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동의어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알츠하이머는 이 디멘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도를 갖는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서도 치매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올 수 있고 교통사고로도 올 수 있고 혈관 뭐 뇌졸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디멘시아 증상을 보이는 것 중에 대부분이 노인성에서는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이렇게 되는데 왜 아직까지 그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실은 이건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는 재생도 되고 네. 또 파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유일하게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노화의 과정에서 네. 서서히 파괴는 돼가죠. 뇌세포는 다시는 재생이 안 되니까. 결국 이걸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멈추게 하는 것은 노화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더디게 하는 건 노화를 더디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과학의 마지막 숙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224%가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수명은 점점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정부와 기관들이 암의 치료와 예방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의 10% 정도만 이제 알츠하이머 그렇죠. 치료에 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료를 봐도 암 환자를 케어하는 것보다 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질병이고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걸 찾아야 된다.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자꾸 기억의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과거의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과거를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건 미래예요. 멈춘 거죠. 끝이죠. 뭐. 예.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뭘 하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오늘 저녁에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를 기억의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게 된 건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뭐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그 주변 사람에게 큰 충격이어서 그런 건데 저는 근데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치매를 다른 치매를 겪는 분들의 내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억의 문제보다 저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있거든요. 그들이 늘 겪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늘 집이 아닌 엉뚱한 네. 곳에 그렇죠. 끌려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근데 그들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렇지. 하잖아요. 집에 가고자 한다는 열망, 욕망 이런 것은 욕구는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건데 네. 이들은 거의 한 길게는 8년에 10년 동안
낯선 곳에 이유 없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겪는 어떤 감정적 고통이나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늘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가짜 정류장이라고 네. 독일의 뒤셀돌프의 한 요양원에서 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죠. 요양원에서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요. 많이 행방불명되는 게 치매 노인들이 이 집에 가고 싶잖아요. 노인들이. 아, 네. 그래서 왜 자꾸 집을 나가시지 않는데 그 집은 집이 자식들에겐 집이지만 그분은 집이 아니라는 집이 거죠. 그래서 진짜 집에 가겠다고 나섰는데 갈 수가 없죠. 요양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그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면 이분들이 헤매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 직원이 가서 Did you ever take a bus? Have you ever taken a bus? 아, 오늘 버스가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가요 순순히. 일단 한번 가려고는 했잖아요 집에. 네네. 그리고 왜 나왔는지도 좀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고 돌아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 그 시니어 요양원들에 이게 생겼어요. 다시 알츠하이머 얘기로 돌아가자면 김영하 작가님이 또 알츠하이머로 소설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살인자의 기억법 썼죠. 2013년에 살인자의 기억법 쓰고 계속 저는 기억의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 자체에 집중한 소설이어서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중 인물 자체가 자기가 환자인데 환자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자꾸 사용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못하고 그게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설 보면서 이제 네. 기억과 나라는 어떤 자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 내가 24시간 보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걸 다 기록하고 다 데이터를 남겨서 이걸 몽땅 다 저장해 놓으면 이게 나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레코딩된 모든 요 데이터의 총합이 나하고 얼마나 다를까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은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이제 질병이 되면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영화 감독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영화 필름으로 찍은 그 필름의 전체 모든 찍은 양은 영화가 아니라 그렇죠. 영화를 어떻게 편집하는지가 그 영화가 어떤 것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편집된 그 나의 인지가 나지 그럼요. 내가 본 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촬영이 반이고 편집이 반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편집의 마술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180도 달라지고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망각에 우리 자아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것에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웬디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58세에 그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그 나이에 그런 진단을 받는 분은 많은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때부터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I write a daily blog called Which Me Am I Today? As my memory fails me more, so the blog has become a place where I can save all those special memories of events, thoughts and feelings.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사람들과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쓰고 막 이러면서 책을 벌써 두 권이나 내셨어요. 야,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예, 그분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감정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단계를 지나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블로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시고 나중에 뭐 알츠하이머 무슨 협회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폐의 역사도 보면 제가 의학사 읽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폐 역사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폐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면서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처음에는 본인이 잘 부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이 그 병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설마 알츠하이머겠어? 약간 좀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진행이 될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의학사를 이렇게 보면요. 환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병과 맞서 싸우고 그걸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근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을 내보내요 집에서. 아. 자기 혼자 이제 살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이렇게 조직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삶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주위에 안 알리려고 하는 게 그때부터 모든 정체성이 지워져요. 그렇죠. 그 암 걸리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 중에 하나. 암 환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분이 무얼 하든 간에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더군다나 불치병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너무 뭐 전사시네요 진짜. 많은 경우 인간들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안내 일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예. 발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증상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도 책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에도 새 책이 나온 걸 봐서는 아직까지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대단한 의지죠. 자기의 기록을 한다는 것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당연하죠. 그죠?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수녀원에서 그 사례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수녀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다 부검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수녀님들이 멀쩡해 보이셨던 수녀님들이 이제 뇌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그랬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기도문 같은 것도 잘 외우시고 식사하시는데 문제도 없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지 봤더니 그 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세포가 죽긴 하지만 우회로를 계속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어떤 스트로크나 충격을 받더라도 네. 처음에는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복원하잖아요. 뇌가 다른 경로로 신경세포들이 뉴런들이 이어지는데 뭐 어떻게 복원하게 됐나 이제 가설이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활발한 사회활동. 그러니까 수녀원이라는 데가 사회활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늦잠 잘 수도 없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는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어떤 걸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일기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옛날에 이 목 디스크가 한번 와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언제나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통증을 이제 그 0부터 10까지 정량화한 다음에 오늘은 통증이 온대 뭐 이렇고 웬디 아니 그러니까 물리학스럽네요. 관찰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아프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썼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기록에 의해서 패턴이 보이니까 그 예측 가능해지면 좀 덜 두려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어떤 이별이라는 개념이죠. 저의 상황에서 그런 때는 남겨진 사람한테 저희 부전제가 어떤 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만 리스트를 좀 해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그 오는 대로 맡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사과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안했던 사람들한테. 아. 그 나중에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사실 사과 안 하고 지나간 적 많거든요. 뭐 잘못하고. 네. 좀 잘못한 일들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과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않았던. 않고 있던. 네, 제가 아까 뭐 살인자 기억법 나왔지만 살인자 기억법을 2013년에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 증세에 대해서 잘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제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알츠하이머 증세가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제일 먼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거부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일단 안 가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걸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신이 좀 더 있었을 때 웬디 미첼의 초기 같은 그런 네. 시기에 있었다면 뭘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막 거부하고 막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고 좀 주변을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처리하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좋은 분들이셨으니까요. 네. 좋은 분들이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뭐 제 주변에 어떤 어른은 그 정신이 남아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그 자식이죠 자식에게 뭐 사실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참 애썼다. 그런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악담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보다는 사랑의 말을 다 남기게 된다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9.11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메시지나 마지막 음성을 맞아요. 다 보면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로만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참 뻔한 말이지만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꼭 죽기 전까지 남겨두나요? 김영하 선생님의 미래를 바꿀 인간.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그분.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미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 같은 인간 이걸 듣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은 아니고 괴물 같은 작가죠. 18살에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그때 쓴 소설이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뭐 인기는 있어요.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막 급진적이니까.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귀족 가문의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셸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예요, 이 남자가.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그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다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아, 유럽으로 뭔가 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네.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이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18살쯤 됐을 때 당시에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서 1815년. 네, 그렇죠. 네.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어,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네.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갔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지구를 덮어서요. 아,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네. 막 춥고 막 네.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네.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음산한데. 안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아.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 그 바이런의 주치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아.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맞아요.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네. 약간 둔하고 덩치는 크고 그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아.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아. 약간 요즘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아.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의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네.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도 전기 충격이었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자,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도 전 읽었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전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네, 맞아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드는 네.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아.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쇼. 우리는 과학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 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 받고 네. 이런 게 당시에는 그 굉장한 않나?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그렇죠. 보러 가듯이 과학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네.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아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도망가요. 도망가요. 네, 버려요. 그랬습니다.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라권에서 제사가 나와요. 네.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아,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나달라고 했어? 예.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나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나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네.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그렇지.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달라. 아하.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네.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소설이나 그냥 과학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오,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세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잃고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네.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어머.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두 살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회자됐는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새로 완전히 새로 지금 들어도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요? 네,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궁금해요. 메리 셸리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인센을 좀 받았나 못 받았고 저런.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에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롤페이퍼 똥을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원이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어, 혹시 약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한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셀리가 영리하게 그 책에 달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아.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유명한 네,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쓰지 않았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아. 행사가 있어서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셀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셀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네.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셀리는 그 노예 해방 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셀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아,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리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셀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네.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당해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네.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셀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그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네. 내가 진짜 마음을 내보였는데. 맞아.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네.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네.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